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에서, 뭐 다운 스윙뿐만이 아니라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오른팔에 대해서는, 오른팔로 어떻게 스윙할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말라고, 힘을 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른팔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방법, 좋은 방향으로 오른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뭐 가장 힘도 잘 쓰고 그리고 뭐 리듬감이나 타이밍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오른팔을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골프 스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백스윙에서는 오른팔을 뭐 왼팔과 붙여야 되고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빨리 펴지지 않고 굽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뭐 내려와야 되고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벌어지지 않고 오른팔이 붙어서 몸 앞으로, 몸 가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운스윙에서 이 오른팔을 왼팔보다 밑으로 다운스윙에서 이 오른팔을 왼팔보다 밑으로 내리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탑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낮게 밑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탑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운스윙에서 뭐 양팔을 모으거나 오른팔이 빨리 안 펴지거나 오른팔이 몸 가까이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개인마다 느끼는 이런 스윙의 감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낮게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레깅과 스윙 궤도 같은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른팔을 잘 사용하는 프로들이죠. 스윙이 좋은 프로들을 보면 이 탑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항상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는 낮게 밑으로 내려가며 스윙을 합니다. 백스윙에서도 오른팔과 왼팔이 벌어지지 않고 붙은 상태를 유지하며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고요. 다운스윙에서도 오른팔이 빨리 펴지지 않고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뭐 뒤로 벌어지지 않게 내려오면서 오른팔이 붙은 상태로 몸 안쪽으로 몸 가까이 내려오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항상 왼쪽 팔꿈치보다 낮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높아지면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팔을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해야 하는지 오른팔을 굽힌 상태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의 감각을 못 잡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양팔 팔꿈치라고 하는 확인하기 좋고 뭔가 좀 확실한 기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높아지면서 레깅이 풀리고 다운스윙의 궤도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탑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을 왼팔보다 낮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는 낮은 상태 밑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다운스윙의 많은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왼팔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레깅이 풀리는 자체가 레깅을 푸는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다운스윙 궤도가 인사이드로 내려오면서 오른팔이 낮은 상태에서는 클럽이 인사이드하게 샬로잉하게 내려오면서 다운스윙의 궤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살짝 높더라도 다운스윙에서 다시 내리면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가능하다면 탑스윙에서부터 오른팔을 왼팔보다 낮게 유지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내려오는 게 가장 좀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쉽죠. 탑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오른쪽 팔을, 오른쪽 팔꿈치를 항상 왼팔에 비해서 낮게, 왼팔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고 감각을 잡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스윙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좀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양쪽 팔꿈치에 이런 식으로 클럽을 올리고선 탑스윙과 다운스윙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맨손으로 그립을 잡고 양쪽 팔꿈치에 클럽을 올린 상태로 탑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가도 괜찮고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뭐 뒤로 가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을 낮게 유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왼팔 쪽에 좀 걸리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양팔의 높이, 양쪽 팔꿈치의 높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최소한 오른쪽 팔꿈치가 낮게 위치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같은 높이 정도는, 왼쪽과 오른쪽 팔꿈치가 같은 높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오른쪽이 더 낮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백스윙, 탑스윙에서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가 왼팔보다 낮은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낮은 상태를 최대한 길게,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내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낮다면 더 좋고요. 최소한 같은 높이 정도라도 유지하면서, 임팩트 구간 전까지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럽을 팔꿈치에 얹은 상태에서는 뭐 임팩트까지는 뭐 조금 어렵겠지만, 임팩트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만 숙달시켜 주셔도 임팩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동작이 연결되면서 오른팔을 왼팔보다 낮게 유지하며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운스윙은 굉장히 좀 빠르고 순간적이어서 뭐 어떻게 스윙해야 될지 좀 감각을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확실한 기준을 잡고 다운스윙을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